네? 부장님, 본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알겠습니다. 이리로 앉지. 영어 잘해? 아니면 미국에 아는 큰손들이 많나? 뭐 믿고 미국행을 졸랐어? 미 서부지점 발령 떨어졌더라. 장기적으로 회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나도 눈치가 있지. 자네가 담당하던 계열은행과 증권은 어떻게 할 건데? 자그마치 10조야. 운용자금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1년 내에 실적 없어 쫓겨오면 갈 길 없는 거 알지. 그래도 갈래? 지금이라도 자네가 고사해주면. 각오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어려나 하시겠어. 천천히 드세요. 잘 먹고 잘 살아 임마. 네가 임마 정말 그럴 줄 몰랐다. 어? 아유 김태아, 네가 나 뒤통수 칠 줄 정말 몰랐어 임마. 그러세요. 눈에 침을 나게 그리운 애 새끼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삐걱거려고 했은 거 뭐냐 임마 새끼야. 뭐 울지 말라고 내 등들이 줬어야. 그만 가세요. 야, 야, 니들 이런 놈 조심해. 가세요. 착한 척하고 인마 의리 있는 척하면서 선배 뒤통수 다치는 저런 얼굴한 놈들 조심해 인마. 알았으라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집까지 모셔다 드려. 남의 돈이 나간 줄 아시 새끼야! 야, 너 니들이 다 망하는구나! 옛날에 미연이 너 살던 자취방 거기 갔었어. 은행나무 가로수도 가로등도 다 여전하더라. 옛날하고 너무 똑같아서 옛날에 제가 거기 있을 것만 같더라. 옛날에 나도 보고 싶다. 아,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? 왜요? 근사한 데서 밥 먹게. 갑자기 왜요? 근사한 선물은 근사한 데서 줘야지. 무슨 선물? 있어. 뭔데요? 비밀. 거기서 남의 돈이 나간 줄 아시겠냐?